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한금융지주, 또 NH농협금융지주, 또 BNK금융지주 여기에 우리금융지주까지 이 회장이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연임이 유력했던 게 아니냐라는 이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두 물러나는 물갈이 그리고 변화가 있었는데 세대 교체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부의 압박에 백기를 든 것으로 봐야 될지 해석도 분분합니다.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세대 교체입니까 이거? 압박에 의한 교체라는 건 사실이죠. 지금 압박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당연히 연임을 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결과로서 세대 교체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이 정확한 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인,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한 건 당국의 압박이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뭐 동기를 부여한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게 만든 건지 그건 좀 더 시시비비를 따질 문제입니다만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강력하게 지금 구두 개입을 하고 있죠. 개입을 통해서 연임을 저지했고 그것이 이제 세대 교체라는 이름을 지금 부르는데 근데 세대 교체라는 말도 사실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거의 내정 단계에 있는 걸로 네네. 알려져 있는데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저기 우리 금융 지주 회장이 되는 게 세대 교체냐. 세대 교체라는 말 자체도 맞지가 않고요. 이것은 관치의 부활이고 모피아가 금융을 다시 장악하는 과정이다라는 우려를 놓기 충분한 그런 상황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그 박 교수님 말씀에 뭐 완전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과정을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증은 못하죠. 이게 뭐 지금 요새 이제 관치의 부활이다, 관치 금융의 부활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의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입증은 못하는데 이제 정황상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는 이런 금융지주사들 은행들이 워낙에 이제 중요한 그 국민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회장 선임 같은 절차를 좀 투명하게 들여다봐야지 블랙박스 그 같은 데서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문제 제기는 뭐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연임을 이렇게 도모하던 그 기존 그 회장님들이 물러나는 과정을 보면 또 이게 또 블랙박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한금융에서 그 변영호 이사가 사퇴하시면서 아니 직전에 그냥 통보를 받았다. 조용병 회장이 용퇴하는 결정을. 네. 그 뭐 그날 이제 저기 면접 딱 하려고 다 했는데 갑자기 돼서 그 자기네들이 뭐 아무 할 일이 없다라고 느꼈다. 뭐 이런. 그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제기 자체에 뭐 그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문제 제기대로 이런 그 회장 그 선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이제 실적상으로는 이제 지주 회장 연임을 막을 이유는 별로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역대급 실적 역대급 실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코로나19 기간에 특히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또 뭐 2017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지면서 그 시중은행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 늘어났는데 빌려준 돈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고요. 이자 수익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보다 빌려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흔히 말하는 총량으로 측정하는 수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기본적으로 뭐 실적상으로 굳이 현임 회장들을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시적상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제 어디서 후보군들이 결국 이사회에서 후보군들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부에서 임종용 뭐 전 금융위원장님이라든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사실은 안 받아주기도 무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결국은 시중은행들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들을 다 관리하고 이런 뭐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데 금융위원회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부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외부에서 추천이 이런 뭐 그 흔히 말하는 빅네임들이 온다 그러면 도저히 사실 안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 정부에 뭐 강제로 했느냐 말씀하신 거 이게 블랙박스네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은 블랙박스인데 일단 그 인사 아니면 이사회에서 인사검증하는 쪽에서 이 리스트가 오면은 사실은 안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분들이 오는데 지금 현임
흔히 말하는 현임 회장들이 안 나간다 그러는 것도 사실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고 향후 금융위원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적상으로는 전반적으로 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교체할 이유는 없지만 이제 정권도 바뀌고 이제 새로이 리스트가 왔는데 이거를 봤을 때 도대체 안 바꿀 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